10분 정도 연속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 물 20리터를 다 썼어요. 20리터를 채웠을 때 넓게 분사하는 걸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소형차 한 대를 세차하는 데까지는 물도 딱 알맞는 것 같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놔두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세차장 사장님들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밥솥? 이 아니고요. 바로 충전 고압 세차기라고 합니다. 국내 범양 주식회사의 KM 그랜드 제품이고요. 모델은 KMPW-40B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국내에는 처음으로 이런 타입의 충전 고압 세차기가 출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18V에 4.0A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 그리고 충전기 하나, 그리고 세차기 몸체 하나, 그리고 세차건, 그리고 세차 호스는 5m가 있고요. 그리고 거품을 낼 수 있는 폼건 통 앞에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려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무선으로 쓸 수 있다가 너무 획기적인 것 같고,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직접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싶을 만큼 아이디어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또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자체 무게는 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타입인데 여기 안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은 20리터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차기의 최대 압력은 40바로 나왔습니다. 40바. 그러니까 분당 토출량은 4리터인데요.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차건들을 보시면 보통 가장 높은 스펙이 한 30바에서 32바 정도입니다. 근데 요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40바라고 하면은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치고는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나왔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 세차기 이렇게 풀세트 기준 20만원 초반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키다 18V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은 굳이 이 배터리랑 충전기가 들어있는 세트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세차 몸체랑 건, 호스, 폼통까지 들어있는 요 벼툴로 구매하시면 10만원 중후반대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빨리 들고 나가서 얼마만큼 세게 나가는지, 배터리 하나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바로 직접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사하라 사막을 막 돌파하고 온 차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세차를 하면서 이 지금 세차기에 수압이 어느 정도이며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분사를 시켰을 때 직분사랑 넓게 나가는 이 퍼진 분사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가는 수압이 센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바로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몸체가 있고요. 5m 호수가 연결된 건이 있습니다. 여기 뒤쪽 부분을 자 여기에다가 꼽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잠급니다. 자, 이렇게 꽉 잠가주시고요.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버를 여시고 여기 배터리를 밀어서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프랑 온이 있는데 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온을 하시기 전에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주시고 온을 돌려야 공회전만 하지 않고 이 지금 수압을 세차건까지 밀어줘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돌아가는 게 멈추거든요.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도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뭐 물을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계만 가지고 어디든 다니시다가 내가 세차하려고 하는 공간이 생겼을 때 물만 여기 안에 담아주시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 자체 무게는 4kg였고 20리터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한 24kg 정도 돼요. 그래서 들기에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기에 편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시고요. 자, 돌아가죠. 오! 멈췄죠. 그럼 이제 벌써 물이 입까지 밀려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쏘면 바로 나갈 건데 바로 한번 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넓게 나가는 분사입니다. 넓게 나가는 모양이 넓게 나가죠. 여기서 앞에 노즐을 돌리면 이렇게 직분사도 되거든요. 오, 생각보다 세다.
이렇게 쐈을 때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랑 차 한 대를 청소하는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스펙상으로는 집 배터리 하나를 장착했을 때 1시간 정도 연속 사용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호수도 지금 한 5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를 뒤에다가 놔두고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편하다. 그리고 이제 세차건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세차건이 자, 안에가 지금 비었고 이렇게 전원이 켜져 있는데 안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회전하는 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을 다 썼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원을 끄시고요. 다시 물을 보충해 주면 되는데, 일단 차가 전체적으로 정말 더러운 상태에서 출발해서 10분 정도 연속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 물 20리터를 다 썼어요. 20리터를 채웠을 때 넓게 분사하는 걸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소형차 한 대를 세차하는 데까지는 물도 딱 알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연속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은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약하게 틀어 놓으신 상태에서 움직임만 이 호수 5m 반경 내에 들어온다고 하시면 전원을 켜시고, 자 이렇게 지금 쓰면은 배터리를 다 사용할 때까지 이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수압이 직선으로 한 10m까지는 충분히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자 박스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압이 40바입니다. 40바. 보통 이제 충전 고압 세차 건이라고 해서 건 타입이 좀 센 것들이 한 32바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수압이 40바다 보니까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치고는 너무 괜찮았고요. 자, 다음은 지금 이렇게 차가 어느 정도는 깨끗한 상황에서 카샴푸를 이용해서 거품을 먼저 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앞에 여기 노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돌리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품을 분사시킬 수 있는 이 노즐이 또 따로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구멍에 수평이 되게끔 넣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세제나 카샴푸를 넣어줍니다. 비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이 나와서 이 카샴푸랑 같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카샴푸나 세제 원액을 그대로 다 넣어주신다. 밑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소프, 거품이 어떻게 낼 건지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자,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와!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세차장 사장님들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이 거품이 나는 정도를 최고치로 하니까, 이야, 이렇게 지금, 와, 이거 보이시나요? 거품을 내신 다음에 솔로 차를 세차를 하신 다음에 다시 노즐만 빼서 제가 처음에 썼던 노즐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야, 야, 진짜 세차할 맛 난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충전을 해서 배터리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놔두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오, 진짜 괜찮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보통 에어컨을 필터를 세척하거나 에어컨을 세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타입의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고압 세차기를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220 콘센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배터리만 장착해서 어디든지 전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제가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해 카샴푸를 담았지만 혹시나 또 뭐 에어컨 세척하는 세척제 뭐 PB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넣어서 먼저 분사를 시켜서 거품을 내고 이렇게 솔질을 한 다음에
앞에 노즐만 바꾸면 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나오게 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올랐는데요. 일단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이게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4개가 있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따라와줬어요. 무선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세차할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았지만 에어컨 실외기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실외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셔서 220을 꽂아서 사용하는 자그마한 고압 세차기를 사가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밖으로 멀티탭도 꺼내야 되고 손을 꼽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몸체만 딱 들고 가서 물만 딱 채우고 배터리 딱 꽂고 바로 사용하면은 또 42바 정도의 높은 수압도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전원을 켜시고요. 요 지금 압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단, 2단, 3단. 요렇게 나가는 압력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고 강한 세기로 사용을 해봤었을 때 지금 KM 그랜드 4.0 배터리 기준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을 시켰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막기다 5.0 배터리를 장착했을 기준은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다도 알아주시면 사용하는데 또 참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에다가 카샴푸를 넣어서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카샴푸가 너무 빨리 사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제 차 모닝을 세차를 할 때 거품을 낸다고 써봤는데 그때는 지금 이 수압의 세기를 약으로 하시면 여기에서 나가는 세제의 양, 거품의 양을 조금 느리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사를 할 때는 수압의 세기를 가장 강한 세기로 했을 때가 너무 이상적이었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세제를 넣어서 거품을 낸다고 하실 때는 수압의 세기를 가장 약한 세기로 해야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거품이 오래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M 그랜드에서 출시한 충전 고압 세차기를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분명히 평소에 이런 제품이 필요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구들이 무선으로 정말 성능이 괜찮게 발전되고 있는 게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편리한 제품들이 이렇게 간편하고 성능 좋게 나올지도 너무 기대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KM 그랜드 한국 본사에서 배터리 충전기 포함된 풀세트로 두 분께나 이 고압 세차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완료하면은 다 신청이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충전 고압 세척기를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사용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장착해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혹시나 이 뚜껑이 잘 닫혔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고장이 또 나는 원인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을 하고 나서 호스가 꽂힌 요 레버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 압이 차 있어서 안 풀렸는 거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한 번만 딱 당기면 이렇게 물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나가면 안에 꽉 차있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돌리면 쉽게 풀리더라고요. 이 제품이 지금 물을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동파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가 또 얼어서 터지게 되면 또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겨울철에는 다 사용하고 나시면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건조를 시킨 후에 보관을 해주셔야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에 필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되도록이면 수돗물이나 이렇게 깨끗한 물을 담아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뭐 그냥 강가나 아니면 연못이나 이런데 물을 퍼서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렇게 이물질들이 많은 물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안에 필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니까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고장 없이
고압 세척기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